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You know, I really was impressed with the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made 네. in the first part of our conference. Maybe those people who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나무고 있고 회담에 참석하셨던 대표분들이 상당히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관계 한 획을 그은 기본 합의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에너지 분야를 지지를 했었는데요. 붕괴를 하면서 김일성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편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고르바초프를 뭐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소련이 남한과의 외교를 정상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사실 통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런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지원 그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을 네,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전문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조항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의무사항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았고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군사,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또 평화를 구축하자라는 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벼랑끝 정책과 또 핵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됐습니다. 안보와 그리고 불가침 내용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 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 7번 특수관계 이게 그 잠정적으로 통일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특수 관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엔의 그 각각 다른 국가로 조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선 회원국들을 다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교관계 정상화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15년 동안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원칙, 시장 민주주의, 를 이제 한국이 채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제주의 정권을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가능한가? 사실 1970년대 수렴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붕괴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을 봤더니 이런 수렴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문화의 협력 교류가 전문에도 나와 있고 제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일어나곤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소비에트식 내지는 스탈린식의 경제체제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체제는 협력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를 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립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뭐 평화가 더 정착된 것도 아니고 또 통일로 가는 길이 더 단축된 것도 아니고 뭐 심층적인 문화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은 변화를 꺼려합니다. 안정적으로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전제적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카드를 제시하면서 정치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원조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심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가주망 정책입니다. 포용 정책은 소비에트 붕괴 때도 됐었고 그 당시 미국이 포용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소련에서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일단 남북 간에 맺어야 하고 또 북미 간에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은 UN의 가입한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합의서의 가장 취약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점은 통일의 전제 조건은 정권의 교체입니다. 북한의 전제주의 정권은 그 어떤 형태가 되든 남한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1조를 보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북한이 인권을 위반한다 그리고 다른 반민주적인 행동을 취한다라고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조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북한은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남북 간의 전문이 이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합의서가 사실 평화로 나가는데 뭐 일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기본 합의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살펴보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타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의 정세 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요. 철학적인 원칙상 두 국가 두 체제가 그 당시에는 용납 가능했습니다. 두 개의 체제가 그 당시에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체제를 이 소련의 그 사회주의가 이끌고 있었고요. 또 다른 체제를 미국의 자본주의가 대표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체제만 이게 생존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번영을 제공해주고 안정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두 개의 국가 하나의 체제, 두 개의 국가 하나의 체제가 통일의 원칙,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런 얘기가 제 1세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은 뭐 루마니아처럼 붕괴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조건, 루마니아를 보면요. EU가 성립되었습니다. 단일 시장이 성립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지정학적인 조건은 어땠냐면요. 지금과 달랐습니다. 소련, 러시아는 국내 문제를 푸느라고 고심하고 있었고 중국도 국내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북한 정권은 계속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정책 그리고 러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